명동의 한 극장. 극장 안 대기실에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의 주인은 누굴까요? 권혜요 선배? 아, 우리는 아예 안 앉아. 눈치 봐, 저거. 바로 그때 후배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접니다. 배우 손종학. 딱 봐도 의자가 손종학 선배님 의자 같죠? 야, 이거는 다 시계 휴식을 취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의자 아니야? 아, 진짜 다 같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 아, 이거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놔서 이렇게 된 거지? 어쩌다 보니 의자의 주인이 된 저는 대접을 받는 위치가 된 동시에 개저 씨의 범주에도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건배를 해야 돼. 잠만 보면 건배하고 싶고. 저는 뭐 제가 개저 씨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사실 뭐 아저씨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남자 사람이지 뭘 이게 뭐 아저씨 총각 뭐 이런 걸 따지나요 그냥. 뭐 저를 겪어갖고 저한테 안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저를 개저씨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겠죠. 야, 개저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뭐 개같은 아저씨라는 거야? 개저씨라는 말을 얼마 전에 접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직급상 아래 직원에게 속속 수치심을 주고 그것을 권력의 쾌락으로 느끼는 대한민국 사실 뭐야? 정감마부장. 진짜. 미생마부장. 네가 이러고 분냄새 흘리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잖아.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내가 딸 같아서 하는 걱정이야? 파인 옷 입고 온 그 여자가 잘못이지. 숙일 때마다 그렇게 가릴 거면 뭐하러 그런 옷 입고 왔니? 그냥 다 보이게 둬. 이 말이 성희롱이야? 이놈의 기센 여자들 등산에 살 수가 없어! 근데 마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사고가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걔가 기분 나쁘라고 하겠어. 행동 조심하라 이거는.